구리떼, 예, 군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얼마나 구리떼가 많은지, 이 주변이 전체가 다 구리떼입니다. 보이십니까? 저기 속에도 다 구리떼. 다 구리떼죠. 여기도 아주 실한 녀석이 자라고 있고, 속에도 구리떼가 자라고 있습니다. 예,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. 예, 아마 장관을 이룰 것 같아요. 예, 여기 보시면 이제 가을에 겨울에 이렇게 자라고 남은 대가 이렇게 있습니다. 가보면 밑에 보면 구리떼가 자라고 있죠. 예. 가보면 여기도 속에 구리떼가 자라고 있습니다. 구리떼 씨앗이 열렸던 되고요. 다 구리떼입니다. 저기도 지금 구리떼죠. 저기도 구리떼 쓰러진 모습이죠. 구리떼가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여기도 구리떼가 자라고 있죠. 여기도 구리떼고요. 여기도 구리떼. 여기도 구리떼. 여기도 있습니다. 객으로 올라가면서 다 이게 구리떼예요.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. 가면서 다 구리떼예요. 보시죠. 여기도 구리떼고. 없는 곳이 없습니다. 빽빽합니다. 여기는. 이렇게 구리떼가 쓰러진 모습입니다. 씨앗이 얼마나 많이 붙들었겠어요. 여기 보시면 저 앞에도 구리떼 다 자라서 쓰러진 모습이죠. 여기도 시방하고 다 남아있습니다. 대가 이렇게 다 남아있죠. 어김없이 구리떼가 자라고 되고요. 여기도 지금 계곡에 여기 보시면 산속에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서 다 구리떼입니다. 여기 옆인데 제가 여기 죽은 소나무가 있죠. 여기 소나무 한입 벗었을 제가 딴 곳입니다. 지금 저 위에 보시면은 소나무 위에 소나무 한입 벗었이 예쁘게 두 녀석이 저렇게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런데 찔레나무 있는데 찔레나무 밑에 보면은 찔레나무 상황버섯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너무너무 약성이 좋은 상황버섯이 저런 찔레 밑에 뿌리 부분에 숨어 있습니다. 여기가 조그마한 계곡 옆에 대나무 밭입니다. 대나무 밭이 아니고 참 대추나무 밭입니다. 근데 여기 이제 주인이 대추를 안 따고 묵혀 놓으니까 이 구리떼가 마음껏 씨앗을 퍼뜨려서 이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 대추나무 밭을 주인이 돌본다면 구리떼가 살아날 수 없겠죠. 그래서 여기는 구리떼 천국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구리떼가 자랐다가 죽은 흔적들이 모습으로 아주 선명하게 있고요. 옆에는 이렇게 떨어진 씨앗들이 구리떼를 이렇게 작은 녀석부터 큰 녀석까지 아주
촘촘히 구리떼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예, 아마 장관을 이루겠네요. 전부 다 구리떼, 예, 떨어지는 거죠. 예전에 씨앗도 굉장히 많습니다. 예, 이걸 캐서, 예, 저희 집에, 예, 이 정원에 한 두세 그루 정도 옮겨 심어봤습니다. 여기 이제 우슬초도 많이 있고요. 다 구리떼죠. 예, 너무 많습니다. 예, 이렇게 계곡 주변을 잘 보시면 정말, 예, 진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이 구리떼를 많이 발견하실 수 있고, 예, 이 구리떼를 통해서 또 필요한 분들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여기가 바로 계곡 바로 옆 위에 있는, 예, 밭입니다. 보십시오. 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. 주변으로, 예, 전부 사방이, 예, 다 구리떼입니다. 예, 구리떼 밖에 없습니다. 이게 죽은 구리떼. 야, 어떻게 이렇게 구리떼가 많을까요? 예, 밭 전체가 다 구리떼밖에 없습니다. 예, 야, 여기 주인이 이 대추밭을 묵혀놨는데 올 다 구리떼입니다. 끝까지 바닥 전체가 다 구리떼로 덮었습니다. 야, 장관이네. 예, 간혹 저기에 숙도 있지만, 예, 쑥보다도 더 구리떼가 많은 건 이게 처음 봤습니다. 이야, 이거 장관입니다. 전체가 다 구리떼예요. 예,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. 예, 이야, 보십시오. 씨앗이 떨어져서 그게, 예, 계곡 밑으로 내려가는 길 전체가 빼곡하게 다 구리떼입니다. 야, 가을에 하얗게, 예, 꽃이 폈을 때 그 장관의 모습을 기대하십시오. 제가 꼭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